계속 저러고 있냐, 쟤? 야, 안 되겠다, 어? 빨리 끝내야지.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다가는 효주 쟤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어. 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지들이 돈 들고 찾아오는 건 말이야. 이만저만 캥겨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바짝 졸아 있을 때 액션을 취하자니까. 아닌 말로다가 우리가 경찰에 확 집어넣어버리겠다는데 지들이 안 내놓고 배겨? 이럴 땐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세게 나가자, 세게, 어? 괜히 너뭐네 아버지 친구니 어쩌니 해가지고 마음 약하게 울지 말고 무조건 세게 나가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임마. 그만 좀 나불거리고 나와, 임마.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아, 자식. 같이 가, 임마. 어? 같이 가! 숙소랑 학교도 다 정해졌으니까 가면 현지 직원들이 알아서 해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는 안 간다고. 집에 들릴 것도 없이 곧장 공항으로 가거라. 아버지! 네가 혜원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애 오빠가 다 봤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차 대기시켜놨다. 타고 가. 무슨 일인가? 손님이 오셨는데요. 생각보다 회사가 아주 크네요. 미리 연락을 주지 그랬나. 그랬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했을 텐데. 아, 점심은 무슨. 아버지 친구분인 줄도 모르고 저번엔 결례가 많았습니다. 구기사에게 얘기 들었구만. 실은 기다리고 있었네. 뭐해? 시간 됐어. 아, 네, 가요. 나도 처음엔 당황했네. 집사람이나 혜원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라 이제와 밝히는 것도 또 그렇고 해서. 아,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지만 또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지. 혜원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집사람은 딸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는데 혜원이를 보자마자 죽은 딸아이를 대신해서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차마 친구의 딸이란 말을 하지 못했어. 이유라면 그게 이유였을 걸세. 변명 같겠지만 그 편이
회원을 위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해. 죽은 가족을 기억하는 것보다 새 가족한테 적응하는 게 더 급했으니까. 아, 예. 아, 근데 그건 그렇고요. 뭐 저로선 이해되지 않는 이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오늘 찾아뵌 건 그게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큰 돈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도움받을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염치 없이 빈둥거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만한 회사에 제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아니 저 그것보다 빠른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일세. 호주에도 우리 지사가 있으니 내 자리를. 아니요, 호주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마? 돌아가봤자 별 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랑 여기 살아야죠. 그래도 자네 기반이 거기 다 있을 텐데. 뜨내기 같은 놈한테 기반이랄 게 뭐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친구분이시니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야! 야, 이 자식아. 너 그거 했어? 혜원이 친오빠인데 잘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돈이었어? 아니, 야, 너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이거 안 나? 이거 무슨 짓이야? 아버지, 저 이런 자식한테 혜원이 보낼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런 자식한테 혜원이 보내요? 그 돈 놓지 못해! 너 혜원이 어딨어? 당장 혜원이 데리고 오지 못해? 공부하는데 오늘부로 당장 그 이름 지워. 안 그러면 나한테 죽어 이 새끼야. 나 이 새끼야!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죠. 너 거기서 너려라! 거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 못 참습니다. 신사적으로 하려던 말이야 이거 지금.